자, 라인라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응? 위에 뭐 있다? 위에 뭐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거구나. 염색했어. 나 따라하는 거구나, 제가. 아이가릿. 아,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잘 알겠습니다. 왜 똑같은 스테이지가 두 개가 있지? 뭐 있나? 비밀방 같은 거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아, 내가 저기 부딪히면 죽는구나. 이제 알았어. 밑에서 대기하다가 위에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아, 뭐지 이거는? 시간 맞춰서 이걸 돌리는 건가? 돌리면 반대로 움직일란가? 해보자. 아닌데, 똑같이 움직이는데? 내재님 반갑습니다. 전자수면제. 절대로 통과할 수 없구나, 이거는. 어떻게 지나가지 저거를? 아, 저게 돼?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저렇게 보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오는 건가? 뭐임? 그냥 넘어가는 거였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이거를 한번더 하라는 얘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대충 알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한번 갔다가 뒤로 한번 오는 거지. 아닌가? 맞음. 못 나가는데? 못 지나간다. 빨리 했어야 했구나.
리트라이 하려면은 이거구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내가 저걸 돌리면 다시 뒤로 돌아오는 거지. 어, 씨. 기다려. 일단 여기 있다가 여기 와서 기다렸다가 여기로. 다시 해야겠다. 기다렸다가 이쪽으로. 아씨, 다시 해야 돼. 다시. 아, 뭔데 어렵냐? 기다려봐요. 여기서 기다렸다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기다릴 때 이쪽으로 넘어가고. 허니초코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기다리다가 오른쪽으로. 이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두번 가야 되지, 그러면. 기다리다가 오른쪽으로 쭉. 이거임. 아, 한번더 해야 돼? 야! 그냥 보내줘요. 아, 답답해. 에스 기다리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임. 아, 왼쪽이었구나. 기다리다가 왼쪽으로. 엄마야, 아이. 야, 열쇠 열었는데 개념 세이브가 아니네, 이거. 무개념 세이브. 기다렸다가 왼쪽으로 가면 됨. 아예 너무 빨리 갔어. 기다렸다가 왼쪽으로. 아, 이거 아닌데. 와우, 죽을 뻔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저기도 뭐 있나 보구나. 저쪽으로 한번 가볼걸. 그러면은 다시 해보자. 오른쪽도 길이고 왼쪽도 길이겠지? 열쇠도 먹어야 돼. 아, 왜 이렇게 어렵냐? 잠깐만. 계속 기다렸다가 이렇게 타고 다시 빠져야 되지. 아! 기다렸다가 누르고 다시 내려오고.
되게 별거 없으면서도 어렵다. 그리고 밑에 안간 곳들도 가야 될것 같아요. 저런 것도 먹어줘야 돼. 하나, 둘.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할수 있는 게 아닌가? 나 뭔가 얻어야 되나? 녹색이랑 파란색을 동시에 누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 나중에 오는 곳인가? 여긴 또못 돌아가네. 근데 저기 노란 별인데? 초록 별도 아니고. 아, 위로만 하면 되네. 왜 저게 깊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 실패한 것 같은데? 아, 그래, 짧아. 히어로메이커님 반갑습니다. 드리롱. 그리고 이거 빨리 해야 돼. 늦게 하면은 못 돌아온다. 아예 못 돌아온다. 아, 녹색은 온오프였구나. 아닌데? 아, 알겠다. 이거였구나. 아, 그리고 나머지도 다 똑같은 거였어. 빨리 하는 게 아니었네, 이거는. 저거 먹고 갑시다. 뭐든지 빠르게 하면 될 거라 생각한 그 판단. 두번 하는 거 아닌가? 일단 이거 한번 하고. 꺼져. 아, 실수했나? 실수했네요. 아, 한번더 해야 되는데. 아씨. 다시 하지 뭐. 아니네? 맞았네? 헷갈려요. 은근히 두뇌 풀가동 게임이야. 잠들지 못하는 게임. 위로 간다고요? 그 위가 어디죠? 여기?
와, 아, 이거 생각 못했네. 난주택 옆으로 갔어야 했구나. 쟤랑 다음 어떻게 될까? 저게 죽네요. 이렇게 기다렸다가,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저게 터지잖아. 아, 아깝다. 잠깐만. 저거 움직이는 버튼이 뭐였더라? X 버튼을 누르면 제가 움직여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맞지? 틀렸다. 다시. 이렇게도 안 되잖아요. 다시 하자. 은마야. 이걸 타이밍을 내가 어떻게 맞추지? 어디까지 돌리는지 한번 내가 봐야겠다. 여기서 한번 돌리면, 이것도 실패인가? 실패. 이쯤에서 돌려야겠다, 그러면. 아니었네요. 엄마야, 나 죽는다. 뭐야, 여기 핑크색 있었어? 아, 죽었다. 나왜 저걸 못 봤지? 엄마야, 아이, 뭐야, 이게. 그러면은, 핑크색보다 노란색이 빨라야 되니까, 아, 요 정도면 되겠지? 어떻게 아는 거지? 이걸 또 뇌정지가 핑크색보다 주황색이 느려야 되지. 빨라야 되지. 된 듯. 그리고 여기 비밀방 체크. 뭐지, 이건 여러 개 만든 건가? 여러 개 만드는 건가? 아, 대충 알겠다. 대충 알겠다고 했지, 알겠다고 하진 않았다. 저 사이사이에 핑크색 두 개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해? 그거를? 이걸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어? 아,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겠다. 아, 안 되잖아. 어쨌든 핑크색 하나만 저기다 넣으면 돼. 그러면은, 일단, 요거를 여기다 끼워 넣고, 시간을 지낸 다음에,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를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지? 일단 이거를 하나 녹화를 해두고 타이밍을 맞춰서 저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어떡해? 이거를 녹화를 해놓고 안 되는데요? 엄마야, 나 잡히겠다. 논리적으로도 어려운데? 뭔가 타이밍이 어렵다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저 안에 끼워 넣을 수가 있지? 이거를 먼저 녹화를 한 다음에 타이밍에 맞게 돌려야 돼요? 이거를 녹화를 해놓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돌린 다음에 아씨 거의 다 했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너무 피지컬인데. 암튼 이거를 녹화를 해놓고 아 다시 일단 얘네들 싹다 보내고. 이거를 일단 녹화를 해. 그리고 나는 여기서 아 저거 좀 기다렸다가 해야겠다. 녹화하는 곳으로 빠진다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 기다렸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다시 기다렸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아이고 그렇겠네요. 저렇게 하면 되겠다. 기다렸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를 호다닥 당겨서 이렇게 그렇게까지 안 어렵네. 뭐 원래 퍼즐이 답을 알고 나면 쉽죠. 답을 알았는데 어려우면 그거는 퍼즐이 잘못된 거지. 이건? 뭐임? 뭔지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얘를 데리고 오는 건가? 앞장서세요. 하나 더 데려와야 되나? 어디 가서 하나 더 데려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저기 가는 건가? 그렇군. 이제 이렇게 하는 건가? 다시 해야 된다. 스위치를 두번 작동시켜야 되는 거죠. 한번더 작동시켜야 되는구나. 오르락? 내리락. 다시 하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엄마야 쉑쉑.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게 아니구나. 저거를 저 고무장갑색이 저거를 눌러야 되는구나.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임. 근데 내가 못 나갈 내가 못 나가는구나.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잠자는 천탑의 방향. 빠져서 있다가 이렇게 가는 것까지는 맞고, 내가 이거를 잘 체크를 해줘야 된다. 이게 아닌가?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저게 시간이 모자란 건가? 저게 왜 없어지지? 일단 저기 위로 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정지해버린 뇌. 이미 정지한 뇌입니다. 여기 위에 뭐 있어? 위에 뭐 있는데 못 올라가는구나. 아야. 아무튼 위에 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다가 고무장갑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기 있는 저거는 어떻게 넘어가는 거지? 아, 여기 위에 탐색할 방법이 있나? 아, 나 죽었다. 아, 다시. 위에 아무것도 없나봐요. 저기 아까 뭐 위에 반짝거리길래 저 위쪽에 아무것도 없나보네요.
뭔지 대충은 알겠다, 이거. 왜 이게 안 되지? 뇌정지 오는 게임. 저게 왜 위로 가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나는 위로 간 적이 없는데. 밑으로 내가 계속 갈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풀긴 풀었는데, 그래도 위로 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뭐 있다. 근데 갈 수가 없다. 안 돼! 열었잖아, 임마. 아이, 진짜. 더듬더듬하니까 되긴 된다. 다시. 아이, 정말. 다시. 아니, 저거는 안 기다려도 돼. 저 주황색은 왜 있는 거지? 밑에서 쓰는 건가? 저게 왜 있지? 얘는 밖으로 빼낼 수도 없는데. 딱히 숨겨진 길은 없는 것 같죠? 왜일까? 여기 밑에 살짝 보이는데. 근데 없어. 막상 비벼보면.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저걸 어떻게 두 개를 맞춰? 이번엔 얘가 필요한 건가? 가자, 노예야.
아, 실수했네요. 다시 해야겠다. 저걸 밟고 여기 올라왔다가 아, 녹색 발판에 올라왔다가 이쪽으로 아, 저 안쪽으로 끝까지 가는 거죠. 몇번 하다 보면 될 거야. 우와. 아무튼 된다는 건 알았으니까. 아니 왜 그쪽으로 오냐? 과거의 나한테 미래에다가 손해를 입는 구조군. 난이도 골 때린다. 족제비님 반갑습니다. 푹 주무시죠. 그왜 도플갱어를 만나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거네. 다시 하자. 어렵다 어려워. 일단 이거를 밟고 에서 대기하다가 타고 다시 돌아가고 실패. 피오라님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여기서 타. 기다려. 이렇게 가. 아. 끝에서 해도 되는구나. 하고 여기에 타고 여기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을 놔두고 어려운 방법을 하고 있었지? 누르고 타고 이렇게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라고 했던가. 저거는 선못 넘지. 그러면은 이렇게 쭉 돌려야 되네. 확실히 비밀 방만 어렵지.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더 기다렸어야 했네요. 잠방송입니다. 이게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지?
이래도 실패잖아. 방법이 이게 맞긴 한가? 이게 아니면 딱히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것도 틀렸다는 거지. 얘가 밑으로 올순 없잖아, 이렇게. 뭐야, 이거였어? 이거였구나. 이거 맞지 않나? 이렇게 하는 거? 엑스 표시 누르면 저 주황색깔 선이 움직입니다. 게임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안 되는데, 저거? 저 망할 주황색을, 얘를 보내야 되는구나.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제거해야 한다. 이것도 똑같은 맵인가? 아, 아니구나. 이거 간단함. 그냥 이거 한번 하면 됨. 저거 열쇠를 열어야 넘길 수 있으니까요. 해결. 나 죽는다. 늦었어. 기다렸다가 한번 갔다가 돌아온다. 이제 비밀방. 비밀방이 어렵습니다. 가는 건 가겠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지? 이렇게 한번 올리고 다시 내리고. 야, 아니 다시 해. 한번 올리고 내리고.
돌아갈 때한번더 하면 되는 건가? 타고 올려. 왁! 아니! 아, 조금 기다렸어 했구나, 맨 처음에. 여기서 기다렸다가, 여기서 또 기다리고, 이렇게.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걸 타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나못 나감. 꼬아놨네, 꼬아놨어. 기다렸다가 타서 기다리고 끝. 여기는 한번더 액션 해야 돼.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하나, 둘. 악! 늦음. 버스 놓침. 기다렸다가 타고 기다렸다가 하나. 기다렸다가 타고 기다렸다가 하나, 둘. 저것도 저거는 쉽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닌가? 아니구나. 으아! 아, 해결. 아, 되는 건 맞는데 조금 타이밍이 급했네요. 논리적으로 가능했다. 물리적으로는 조금 힘들었다. 파란색을 한 번만 치면 되지. 홀수 번 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옆으로 가나? 그러네. 야, 돌아봐.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 와리가리 치면 안 되나? 와리가리, 와리가리. 아! 과거에 내가 나를 죽였어. 와리가리. 와리가리.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어렵지? 아예 끝까지 한 번, 두번 이렇게 갈까? 끝까지 한 번, 끝까지 두 번. 너무 빠른데? 기다렸다가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아, 끊긴 것 같은데? 아씨, 한번더 하면 한번더할 수가 없네. 방법은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씨, 어렵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더 쉬운 방법이 있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어려운 건가? 뭐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쪽. 아, 이렇게 쉬운 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죽잖아, 이러면. 잠깐만. 저기 밑에 선 불편하네요. 저 노란 선 뭐야? 저거구나. 괜히 불편했다.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이 분홍색이 먹는 건가? 그런가 보다. 여기서 저 파란 거 타고 있다가 열쇠로 갔다가 왼쪽으로 쭉 가는 거지. 그리고 나는 한번 눌러야 돼. 내가 나가려면 이 모양이 돼야 되는데, 이 모양인 상태로 내가 이저 아령 왼쪽에 있어야 돼. 일단 이게 한 박자 바뀌어야 되나? 타이밍 맞추기 너무 어렵다. 타서 기다리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려. 타. 이 상태로 만들면은 죽었네요. 방금 상태에서 한 번만 더 옮기면 되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나 이렇게 하면 못 넘어가잖아. 아까 맨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열쇠를 가지고 플랫폼 위에서 사라지면서 저 열쇠를 떨어뜨리는 식인가 보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거 아니다. 실수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갖고 와. 그건 몰랐네. 와, 불 들어온다. 뭐 비밀방 같은 거 없는 맵인가? 아, 되게 뭐 숨겨져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쓸모없는 추측이었습니다. 저는 틀렸어요. 넘어간다. 아, 이렇게 하는 건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위로 가서 먹고 다시 내려와서 열쇠 주고. 퍼즐이기 때문이죠. 열쇠를 이렇게 들어가서 먹고 다시 나와서 위로 오면 됩니다. 옆에 뭐 있다. 비밀방. 신기하다. 이것도 저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아, 다시 나와야 되는구나. 비밀방 있네요. 띵킹. 일단 저거를 들고 내려가야 되는데 안 되나 이게? 길이가 모자라겠죠? 엄마야. 뭐야 너? 거기로 들어가면 어떡하니? 아, 밑에 노란 선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거를 누르면 저쪽으로 옮겨지지. 밟고 위로 올렸다가 다시 요렇게 밑으로 오는 저 길이가 모자랄 것 같아요. 모자라. 아! 이 아닌가? 아니었다고 한다. 이게 맞는 것 같긴 해. 여기서 녹화하고, 잠깐만. 여기서 녹화할 필요가 없잖아. 여기서 위로 갔다가 내려오면 되네. 피아, 그건 몰랐네. 아야야야. 천천히 임마.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위로 쭉 올렸다가 밑으로 쭉 내리고. 저 위에 컨베이어 벨트 시간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안 돼. 결국 이걸 다시 돌리고, 여기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해야 돼. 나이스. 뭐야 이건? 그냥 위로 쭉 갔다가 내려오면은 뭔가 있겠지? 그냥 올라가면은 클리어가 되네. 아이스바.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비밀방이 잠겨 있다. 여기에 뭔가 있겠죠? 저거 위에를 볼 방법이 없나? 이렇게 하면 볼수 있는데 위엔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는 왜 막혀 있는 걸까? 길을 찾으라는 뜻이겠지?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아하. 늘 그랬듯이. 분홍색이 가야만 열리는 비밀방이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구나. 분홍색만 갈수 있는 비밀방이 있어. 이쪽에. 이거 약간 미로 느낌으로 풀면 되겠다. 이것밖에 없으면은 뭐가 안 되잖아. 아니, 그래서 저게 뭔데? 인터레스팅. 여기 뭔가 더 있는 거 아니야? 의심병. 내려왔을 때 올리고. 편한. 내가 이 열쇠를 집으면 죽잖아. 열쇠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없나? 천장. 그러면 어떻게 저 주황색이 열쇠를, 그냥 가면 되는구나. 와, 새로도 게임. 그냥 하나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열면 돼. 이렇게 간단할 수가. 아니, 왜 리셋할 뻔. 비밀방. 제가 나를 피하는데.
아닌데,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걸 하지? 분신 쓰고 우측에 주까지 있는다고요? 아, 나 죽는다. 방금처럼 하면 되긴 되겠다. 으아, 이거 아니야. 내려가서 이거 한번 쭉 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되는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밑에서 하나 가져오는 게이 트릭의 끝이었네요. 아무튼. 어려운 건 아니었어. 와, 비밀방. 비밀방 왜 이렇게 많아요? 저거를 내가 피할 수 있나? 저 안에 넣어놔야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이걸 먹고, 이것도 안 되는데. 분홍 색깔도 저기 닿으면 죽음. 방금처럼 해놓은 다음에 주황색을 왼쪽으로 빼놔야 되는구나. 아, 희세님 반갑습니다. 하는 방법은 어쨌든 알았어. 잡고 가서 열쇠 먹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가 갖다 놓는 것까지 녹화를 해놓고. 조금 천천히 해야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서 먹고 다시 가져와서 여기까지 배달. 그리고 이걸 내려서 이렇게. 아, 괜찮아. 이제 내가 가져가면 돼. 퍼가요. 여기도 같은 트릭인가? 지금 내가 후다닥 가서 가져오면은 안 되겠지.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그 다음에 이거를. 가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하는 방법은 알겠어,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톡. 아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1, 2, 3, 4, 5. 1, 2, 3, 4, 5. 딱. 이거 아니야. 난죽택.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꺼져, 이 주황놈아. 아이고, 정말. 잠들었거나.
정신을 잃었거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야야, 저리로 가, 빨리 비켜. 아이, 젠장. 부들부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빨리 먹어. 휴. 아니, 뭔데 노란색인데 이렇게 어려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쭉 달려. 실패. 저거를 내가 쳐줘야 되나? 일단 여기 뭐 있는지부터 보자. 퍼즐 게임입니다. 이렇게 상호작용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를 하면은 제 움직임을 똑같이 따라하는 불빛이 하나 나와요. 하나, 둘, 셋. 아, 실패했다. 하나, 둘, 셋. 가서 먹고 다시 돌아오고. 아이. 먹고.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아유, 급했네. 먹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예 너무 빨랐네. 쭉 갔다가, 쭉 갔다가. 아, 같은 실수를 얼마나 하는겨. 다시. 거의 다 했는데. 아휴. 비트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걸. 이 간단한 걸왜 그렇게 실패를. 아무튼 저건 저거고 이건 이거야. 이거 하나씩 하는 건가? 보내고 하나씩 하는 거였구나. 한 번, 두 번. 퍼즐 게임만의 매력이 또 있죠.
비밀방. 하나, 1, 2, 3, 4, 5. 뭐야, 두개 해야 되잖아. 이 게임 시작 게임입니다. 복잡한 거 보소. 실패했다. 예, 유료 게임입니다. 만원 정도 하던가? 얼마였지? 세일할 때 샀더니. 저거 밟고, 다시 이거 밟고. 에라이. 하나, 둘, 셋. 누르고, 누르고, 저거 밟고, 다시 이거 밟고. 이거를 원수로 컨트롤하냐? 15,000원이요? 괜찮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거 밟고. 내려와서 이거 밟고. 내려와서 저거 밟는 게 너무 어려워. 두 번이나 밟아야 돼. 뭐딱 맞는, 딱 맞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나? 한 번, 두 번. 저거 먹고. 다시 나와서 이거 먹고. 됐다. 확실히 비밀방이 어렵습니다. 네번 똑딱똑딱 해야 되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와, 아이 진짜. 여기서 기다렸다가 여기서 기다리는 게 아니지. 이거 좀 리셋 좀 똑바로 받느냐. 아무튼 여기서 호다닥 간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 아이, 그거 아니야. 여기 끝에 걸쳐서 기다렸다가 하나, 둘, 하나, 둘. 아씨, 꺼져. 하나, 둘, 하나, 둘. 너무 빠른 것 같은데? 너무 빨라. 너무 빠른데, 이게 다른 방법이 없나, 진짜? 여기 갔다 와야겠다. 세이브 이상하니까. 이거를 네번 때려야 되는 건 맞잖아. 이거를 네번안 때리면은, 아닌가, 여섯 번 때려야 되나? 여기서 위로 한 칸, 칸, 다시 한 칸, 두 칸. 8번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가능해? 아, 내가 가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하나, 둘, 하나. 둘.
아, 둘 마지막에는 필요 없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렵네. 저 시뻘건 거는 뭐지? 닿으면 죽겠지? 아. 이렇게 끝까지 간 다음에 이거를 올려주면 되나? 아, 이게 아니구나. 골든 정답. 이거를 어떻게 내려놓지? 이걸 눌러서 저 거를 저쪽으로 옮기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거 아닌데.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뿅. 저기 빨간색이 왜 있는지 알겠다. 그러면은 일단 이거 먼저 하는 거구나. 내말 맞지? 그다음에 이거 쭉간 다음에 완벽. 아, 이거 누르는 거구나. 그러면은 밟고 요거지? 한마야. 우와. 그걸 왜 한번 더 가서 아, 이렇게 하면 한번 더 가겠구나. 씽킹. 논리적으로 씽킹 해보자. 여기 밑에서 조정하면 돼. 갔다가 여기. 한번 더. 끝까지 갔다가 끝까지 갔다가. 아, 이거 아닌데? 맨 끝에 왼쪽으로 가는 게 녹화가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아예 밑으로 내려가서 하면 되겠다. 쭉 갔다가, 쭉 갔다가. 사람은 싱킹을 하고 살아야 해. 킹리적 간론이 필요한데. 느려. 이거를 해놓고 달리는 거지. 아니군요. 골든 오답이었다. 근데 이게 안 돼? 한 번만 더 해보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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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오답이고요. 저 노란 선은 빨간 선이 못 지나가잖아. 아니면 이게 되나? 되는구나. 월드 6 그린 스타즈 다 모았습니다. 편안. 이거는 뭐야? 횟수 제한 있어? 왜죠? 아야. 아, 노란색이, 아니, 녹색이 먼저. 아,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한붓 그리기인가 보다. 아, 그러면 벌써 실패한 거잖아. 피지컬로 어떻게 하면 될까? 템. 아, 뭐 대충 해도 되긴 되네. 어려운 맵은 아닌가 보다. 비밀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나 죽어요! 분마야. 무서웠다. 반대쪽. 뭐임? 이거 뭐임? 아, 저기서 반대쪽에서 도는 거구나. 아무튼 이거임. 저거 밟고 나서 조금 기다려야겠다. 엄마야, 너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잡고 다시 나와서 여기까지. 아! 주황색을 근데 어떻게 맞춰야 되지, 이게? 주황색을 이렇게 맞춰도 안 되잖아. 그러면 그냥 돌리는 거였네. 내가 멍청했다. 그냥 이거 먹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거였네.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에이, 뭐좀 모를 수도 있지. 이번 라운드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 게임 마무리는 이렇게 훈훈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헤어짐. 이렇게 훈훈하게 같이 가다가 마지막에는 각자 갈길 가는 엔딩입니다.
제가 나보다 느린가? 일정 거리를 두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야, 씨, 어떻게 하라고? 일단 내가 먼저 진행한다. 아, 이거 천천히 하면은 어려운 게 아닌데. 아, 아,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 아니, 아니, 뇌 혼란.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로 와. 아, 실수했다. 아, 니가 거기서. 이씨, 젠장. 어떻게, 아, 그래. 얘가 이걸 밟고 여기로 오는 건 맞아. 내가 실수했네. 이거 밟고 있다가 여기로 오는 것까지 녹화를 해주고, 내가 이걸 밟고 있으면 제가 먼저 진행하겠지? 아야! 뭘 봐? 아이, 젠장.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밟고 있다가, 아, 여기까지 오는 건가 보다. 이제 헤어질 시간. 같이 가자. 같이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수는 없는 시스템이네. 가자. 3년 동안 90만 원고 다시 만나지 말자. 그냥 폭탄 피하기인데요, 이거는. 와, 폭탄 피하기. 꿀잠 잘수 있는 게임입니다. 와, 욕심. 아, 근데 이거 그냥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어렵게 지나가고 있었어. BGM이라든가 비주얼이라든가 다 좋지 않습니까? 갑시다. 분홍 양반.
저기 하나 더 있다. 가자. 아씨, 너무 빨리 왔다. 야, 빨리 좀 와라. 색깔 다른 애들 다 만나네. 지구방이래요? 하나 더 오나 보다, 밑에. 야, 누가 지각했냐? 빨리 와라. 하나 어디 갔어? 빨리 안 와? 하나는 누굴까? 여기서 이게 막힌다고? 버그 아닙니까, 이거? 주황색을 움직여도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리로드. 주황색이 방금 세 번째였습니다. 아, 네 번째. 네 번째가 주황색이었어요. 그래서 밑에서 움직이고 있던 그 양반이 주황색입니다. 그거 제가 버튼 누르고 있었습니다. 제 컨트롤러가 카메라에 보이지 않기 때문. 그건 몰랐네. 누구라도 보이지 않는 건알 수가 없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하나는 대체 뭐였을까? 진짜 이대로 더 진행 안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저건 또 뭐야 야 지각비네 어? 어 임마 야 임마 똥싸느라 늦었니? 뭐 급똥이면은 이해해줘야 돼 바지에 싸면 되잖아 아, 내가 먼저 간다.
천천히 오라고. 저 보라색은 뭐 하는 애지? 만난 적이 있을 텐데. 합체하는 거 아니지? 한 명씩 작별하는 건가 이제? 잘 가, 부동아. 잘 가, 보라색. 장 트러블 낫길 바랄게. 잘 가, 주원아. 우리 둘만 남았구나. 어색. 어색. 잘 가. 잘 가. 레드 잘 가. 또 혼자가 됐군. 월드 6, 옐로우 스타 모두 다 모았습니다. 월드 6 클리어. 월드 6 클리어. 뭐야, 이거 혹시 마지막 판이야? 전자 수면제를 더 즐길 수가 없다니. 에필로그 있다, 에필로그. 에필로그까지 진행을 합시다. 나다. 에필로그는 별거 없겠죠. 연출이 정말 간소하면서도 좋네요. 아, 야이씨. 에필로그라며. 아이. 에필로그에서 1억입니까? 그런가 보네. 색깔들 다 나오나 보다. 아, 아이씨. 야, 너 일로 와, 빨리. 기믹들 총집합하는 건가 본데. 이거 어떻게 꼬리를 바꾸지? 어떻게 꼬리를 바꾸지? 응? 뒤에까지 갔다 와야 되나? 그러네. 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아무튼. 총집합편이네. 엄마야. 선임령. 에필로그의 상태가 저 보라색은 그게 다르네요. 버튼이 다르네. 해치웠나?
뭐야, 내 친구 어딨어? 하나 더 와야 될것 같은데? 기다려라, 친구 불러온다. 여기도 없는데? 뭐야, 이건 또. 다 들어갈 수 있는 퍼즐인가? 킹리적 추론.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 큰 퍼즐인 것 같은데? 작은 퍼즐이 아니라. 기다려. 지금 만들어 옴. 일단은 계속 앞으로 나가보자. 별. 구독 배지다, 구독 배지. 다 보내줘야 되는구나. 야, 너도 나와. 반갑다, 친구들아. 이게 필로그구만. 다 이렇게 왔구나. 슈퍼 인싸게임. 잘 가. 진짜로 헤어지는 기분이야. 뭐야, 나한테 오냐? 가자. 안 오는데? 야. 별로 안 친한 친구들인가? 비즈니스상 친구인가? 이거는 어떻게 연결하지? 야, 어디가? 저 양반 어디가요? 아, 저게 나한테 따라오는 거였지? 좋아요. 비즈니스 친구. 친구비 받는 관계. 라스트 원. 그러게요. 자유로워지고 있네요. 그러면 나도 마지막에는 이 지긋지긋한 선에서 벗어날 수 있나? 쟤는 들고 나는 안될 필인데? 설마 그렇게 했어? 아, 나도 저 노란 거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나도 노랭이 먹고 날라다닐래. 감성 잡지 말고 빨리 들어가 임마. 아아아아아 빨리 들어가 임마. 자식. 기만질하러 왔네. 니 집엔 이런 거 없지 하면서. 감동. 티백잉 당했다. 에필로그 엔드.
도전과 슬랩 소감. 엔딩 크레딧 또 이렇게 돼 있군요. 아, 멋있었다. 좋았다. 갓겜. 유. 나. 스페셜 땡크스. 플러스 모드가 추가가 됐군요. 저 노란색 별, 초록색 별다 모으는 거겠죠? 아닌가? 맞을 거야. 노랑 별, 초록 별 모으는 에필로그가 있겠지. 이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지 마. 아, 스테이지 더 있구나.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더 있... 어쩐지 저 그린 스타, 옐로 스타를 저렇게나 많이 놓쳤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